A에서 A로서 비하다, 뭐 A를 비하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자 여기 자 써있자 뒤에 나오는 그 글자를 A라고 잡으면 자이 A로서라고 하는 뜻도 되고 써있자가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A로서 해서 그때 도구나 수단을 만들어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렇게 써있자 뒤에 명사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목 하면 어떻게 해요? 나무로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로서라는 것은 사실은 이 글자를 뜻하는 거예요. 나무를 사용하다라는 말을 다쓸 수가 없으니까 나무로서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를 사용해서 풀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서 이런 식으로 자, 제일 많이 쓰이는 용법이 이렇게. 자, 써있자 뒤에 명사가 나와서 뭐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것 뒤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쓰이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나무가 어떻게도 온다. 앞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쓰여도 목이 하면은 나무로서 이렇게도 돼요. 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써요. 써있자 뒤에 명사가 와서 이목이라고 쓰는데 가끔은 앞에 놓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이 하면은 나무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자주 안 쓰이느냐? 그건 이제 뒤에 다음에 설명을 할 텐데. 자, 이렇게 가장 많이 쓰이고 이제 뭐뭐로서라고도 쓰이지만은 가끔은 이 써있자가 을을이라고 하는 목적격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목하면은 나무를 이렇게도 돼요. 나무를 이렇게요. 자, 일단은 그 정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11번 패턴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일단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제2기일여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써있자가 나오면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그 명사가 나오는 데까지 써있자가 걸려요. 뭐뭐로서가. 그래서 자, 여기 기일까지가 이 써있자하고 합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글자를 묶어서 풀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 그 하나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 동생은 그 하나로서 요 형. 자,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여자가 뭐 영어로 with니까 뭐뭐 와, 과라가 돼요. 그러면 여 형하면 보통은 형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과. 그러면 뭐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서술어가 없잖아요. 다로 끝나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아, 이런 경우에는 여자가 보통 우리가 뭐뭐 와, 과라고 쓰이지만은 뭐도 쓰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수여하다, 상장을 수여하다 할때 여자가 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됐어요. 형에게 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동생은 그 하나로서 형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죠. 근데 동생이 그 하나로서 형에게 주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까 이목하면 나무로서 이렇게 풀었는데 우리말로 풀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잘안 돼요. 동생이 그 하나로서 형에게 주었다. 안될 때는 뭐로 바꿔라? 을을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써있자가 사실은 목적격으로 을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그 하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에게 주었다. 동생이 그 하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써있자가. 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내용은 지금 내버려 두시고, 내용은 이해하지 마시고, 문장을 풀이하는 방법.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명한 우리나라 고사 중에 형제 간의 우애를 뜻하는 형제투금이라고 하는 고사가 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동생이 가다가 금덩어리 두 덩어리를 주워서 그 동생이 그한 덩어리를 형에게 주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하나를 해서 써이자가 을을로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실은 저게 맨 처음에 나오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건요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지금 116번에 나와 있는 형태가 써이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안 되었을 때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써이자가 을을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건 이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부터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써이자가 나오면 뒤에 뭐까지 봐라. 명사가 어디까지 걸리는지 보니까 옷, 따뜻하다. 벌써 여기 오니까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써이자가 어디까지만? 옷까지만. 자, 지금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써있자 이것만 알면 돼요. 어디까지 써있자를 묶어줘야 될 건가? 아까 우리는 여기서는 이렇게 세 글자가 합쳐졌잖아요. 그게 안 되면 써있자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두 번째는? 그렇죠. 음식, 식자니까 이식, 포는 배부르다라는 뜻이니까 다로 끝나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놨으면 거의 절반은 끝난 거예요. 왜? 옷으로서, 음식으로서,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만 해석하면 되죠, 이제. 따뜻하다, 나. 그러면 나를 따뜻하게 하다. 뭐로서? 옷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옷으로서 나를 따뜻하게 하다. 자, 그 말은 아까 써이자가 원래 쓸용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말로 풀자면 옷을 사용해서 옷을 가지고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똑같죠? 그러면 이식하면 음식으로서 포, 배부르다 포자니까 나를 배부르게 해주다. 음식으로서 나를 배부르게 하다. 이것도 써있자를 용자라고 바꾸면 음식을 사용해서 음식을 가지고 오셔서 나를 배불리 해주셨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거. 써있자가 뭐뭐로서 다음에 명사가 오는데 어디까지 글자를 써있자하고 뭐뭐로서로 연결해 주어야 되느냐. 명사까지만 연결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때로는 거의 대부분 한 글자인데 그한 글자를 넘어서서 두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세, 네, 다섯 글자까지 될 수도 있어요. 길지는 않지만 여기서처럼 딱 하나씩 나오면 그나마 좀 쉬운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나와 있는 형태인데 금방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써이자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합쳐서 뭐뭐로써 이렇게 건다. 자, 써이자가 뭐뭐로써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풀었는데 해석이 잘안 되면 써이자를 뭐로 바꿔라? 을을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걸 우리가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글로써 나를 가르쳐 주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글로써 나를 가르쳐 주다. 이. 이. 서. 교. 그렇죠. 자, 그러면 글로써 나를 가르쳐 주다. 이렇게도 되는데 어떻게도 되죠?
그를 이렇게도 되죠. 그를 책을 나에게 가르쳐 주다. 그를 나에게 가르쳐 주다. 자, 금방 말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야기 이제. 자, 12번 한번 가볼까요? 73쪽에. 이번에는, 써이자가 있는데, 이 써이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통은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해석은 똑같아요. 풀이는 똑같은데, 위치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전자를 쓰면, 이 하면은 팟으로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실제 한번 볼까요? 보기 회아 하시고 유이 포아로다. 자, 써이자를 보니까 뒤에 회 품다. 써이자 뒤에 보니까 먹다. 다로 끝나버렸네. 근데 앞에 뭐가 왔어요? 명사가 왔네. 왜? 젖유 배복 이렇게 되니까 아 요건 순서가 바뀐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요렇게 두자가 걸린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복이 하면은 배로서 유이 하면은 젖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똑같아요. 배로서 나를 회 품다. 배로서 나를 품다의 말은 배를 사용해서 나를 품어주셨다. 뱃속에 나를 넣어서 품어주셨다. 어머니가. 그러면 이제 유의도 됐죠? 젖으로서 나를 폭, 먹일 포자니까. 아까 그 포자는 배불리 먹는 거고 포식할 때. 여기는 우리가 포유류 할 때 그때 그냥 단지 입속에 음식물을 넣는 거고 포. 그래서 의미가 달라요. 젖으로서 나를 포 먹여주셨다. 그 말은 젖을 사용해서 나를 먹여서 길러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왜 그러면 보통은 뒤에 놓이더니 왜 앞에다가 놓아버렸을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조금 따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석은 했지만 모든 게 원래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강조해 주려고.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정상적인 순서죠. 나는 학교에 간다. 그죠? 근데 간다. 나는 학교. 하면은 간다를 강조해 주려고 어떻게 해버리는 거? 앞쪽에다가 넣어버렸죠. 순서를 바꿔버리죠. 그 우리가 도치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에도 도치가 있고 한문에도 도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리는 것은 더 강조해 주려고. 그래서 강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상순으로 만약에 이걸 바꾸라고 하면. 그렇죠. 이복회아, 이유포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순서로 하면. 참 쉽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왈 삼호와 오도는 일이 관진이라. 자가 말하기를 삼호 할 때 이제 이 호자는 우리말로 하자면 일종의 그 이름 뒤에 이 삼은 인삼할 때 그 삼이 아니고 증삼이라는 사람 공자 제자예요. 그러니까 삼아 할 때 일종의 요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느낌표. 삼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삼아. 다음에 저기 뒤에 가면 이 어조삼만 따로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대략 한번 들여만 두세요. 삼아. 오도 일이 관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다.
써있자 뒤에 관, 무슨 관? 꿰다 관자죠. 그렇죠? 명사가 안 나와요. 앞에 보니까 나왔어. 한일자가. 그래서 1하고 2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1, 2. 순서대로 하자면 2, 1.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로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됐어요? 삼아, 오도, 내, 도는 하나로서. 자, 우리 지난번에 지자가 문장 끝에 오면 대명사. 그것을 관, 다 꿴다. 오도는 내 도는 하나로서 그것을 깬다. 자, 이렇게 해석해 놓고 의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아하고 불러놓고 정삼아, 내가 가는 길은, 길을 도자죠?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꿰뚫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모든 게 다 통한다. 이 말이에요. 꿴다. 이 말은. 그때 이 하나가 이제 보통은 다음에 우리가 배울 텐데 인이라고 그래요. 공자가 가장 강조한 생각이 한 글자로 대답하라라고 하면 이게 인이거든요. 인. 그러니까 내 도는 내가 가는 길은 인이라고 하는 저 한 글자로서 모든 것을 다 꿰을 수 있다. 다 통한다. 자, 이 2, 1, 1, 2 자체가 원래는 제대로 순서로 하려면 5도 2, 1 관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평범한 뜻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걸 더 강조해 주려고 순서를 도치 바꾸어 놓았다 이런 말이에요. 쉽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다시 정리해 둘게요. 써있자 뒤에 원래 명사가 온다. 그래서 뒤에 오는 명사로서 하면 된다. 그런데 앞에 강조해 주려면 앞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앞에 놓여 명사가 놓일 때는 이렇게 뭐뭐로서 해석은 똑같이 한다. 다만 강조의 뜻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경우가 뭐냐 하면은 요 이자하고 아까도 우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이자하고 뭐가 똑같아요? 소리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자, 다음에 우리가 이 이자 지난번에 나왔나요? 우리 이자 아직 안 나왔죠? 자, 이 접속사 이자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뭐가 된다? 그래서 그러니라고 하는 접속의 역할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똑같이 지금 1, 2, 1, 2, 1, 2인데 여기서 하나로서가 되느냐 아니면 접속사로 되느냐 그건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 이해되시나요? 아니, 요렇게만 보면은 요렇게만 보면은 똑같잖아요, 형태가. 그러면 여기도 하나로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왜 안 되느냐, 이건 문일지시. 자, 일십, 문지, 서로 뭐가 되는 거죠? 짝이 되죠. 요렇게 짝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걸 이제, 그러니까 언어가 어려운 게 뭐냐면 똑같이, 똑같은 표현이라고 해서 맨날 그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두 개가 서로 상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 열, 듣다, 알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게 할 역할이 뭐밖에 없어요. 썸, 뭐, 로스가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참고사항, 우리 책에는 없지만 이 이와 이 이는 똑같이 접속사 역할을 쓰이는데 이 이자하고 이 이자의 다른 점. 이 이자는 그러나 그런데 같은 역접으로도 쓰이지만 이 써이자는 뭐밖에 안 된다.
순접밖에 안 쓰인다 이 말이에요. 즉 그러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말을 뒤에 있는 말과 순하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뭐뭐 하여서 뭐뭐 하다.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자, 이 자도 그렇게 쓰여요, 그죠? 근데 이 자는 뭐가 다르다? 그러나, 그런데 라고 하는 앞에 있는 말을 반대로 내용을 전환시켜서 해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것만 조금 참조해 두시면, 아, 말이어리 자하고 이 써이 자하고 구분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벌써 여기 접속사로 쓰였다라는 건 그래서 그러니 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죠. 회야 문일이 지십. 자, 아까 여기 이 중간에 우리가 아직 안 나왔지만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갈 때는 어조사 야자가 쉼표 역할이에요. 그래서 회는 돌다 회자지만은 안회라고 하는 공자 제자 이름이에요. 안회는 하고 쉼표. 문일 하나를 듣다 그리고서 열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듣다 그리고서 열을 안다니까 하나를 듣고서 열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야 사는 줄사자지만은 여기도 사람 이름이에요. 사는 문일 하나를 똑같아 순서는 자 하나를 듣고서 뭘 안다 둘을 안다. 그래서 다 합치면 회는 하나를 듣고서 열을 알고 사야 나는 사야는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가 한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저는 하나를 듣고서 둘을 압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요 구문과 요 구문이 왜 다른지 이해가 되셔야 써이자를 아, 위에서는 뭐뭐로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뭐로서가 아니라 두 문장 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접속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거기 면 자를 쓰면 안 되니? 네? 면 자를 쓰면 안 되니? 면 자를 쓰면 안 돼요. 안 돼. 하나를 들으면 내가 아,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편리하게 해석하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면이 아니고 그래서의 하나를 듣고서 둘을 안다가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안다 이렇게 그냥 쉽게 편리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가 죽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를 들으면 두 열을 안다. 물론 의미상의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를 들었다는 가정 하에서 나머지 열 개를 안다라는 거고 이건 순서상의 문제. 하나를 듣고 나서 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처음에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글자 그대의 뜻을. 자 여기서 나온 말이 유명한 뭐죠? 문이 지십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문일지십이라고 하는 고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일지십 하면은 하나를 듣고서 열을 알 정도로 나머지 아홉 개는 자기가 스스로 터득해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일지십 하면 여러분처럼 하나를 듣고 열을 아는 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천재라고 그런 거야. 아주 똑똑한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문일지십이다. 하나를 듣고서 열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열 개를 듣고서 아홉 개를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문십 실구
정확하죠? 그래도 하나는 남아있어요. 하나만. 그 하나가 쌓이면 100개가 되고 100개가 쌓이면 1000개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여기서는 이 이자의 용례를 우리가 이렇게 접속의 뜻일 때는 어떻게 그러면 이런 거 아느냐. 형태가 똑같은데 여기는 뭐뭐로 쓰고 여기는 아까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사로 쓰였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어떤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는데 여기서처럼 이런 경우에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대꾸가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서로 말을 딱 만들어서 이어주는 코리 역할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일단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위에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13번의 예인데 자, 봅니까? 군사신 이래 신사군 이충 일단 120번 걸 한번 보죠. 자,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면 요 놈의 위치가 문제예요. 그죠? 아까는 우리가 앞에 그 11 아까 72쪽에 116번에 이의 온아 해가지고 이의가 어디에 왔느냐 하면 온자 따뜻하다라고 하는 서술 앞에 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은 신사군 유사자인가요? 사 뭐 해도 되겠네요. 그죠? 자, 똑같이 되어 있는데 아까는 어디에 위치해 가 있었느냐 하면 서술 앞에 가 있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임금은 신하를 사. 이때 사자는 불이다 사자인데 뭐로써? 그렇죠. 임금은 예로써 신하를 부린다. 자, 여기도 해석을 하면 일단 신하는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긴다. 이렇게 됐죠. 자, 똑같아요. 여기 아까 우리가 써있자 뒤에 명사가 나와서 뭐뭐로써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예를 왜 놨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써있자라는 놈이 뒤에 명사를 달고 어디로 와버렸느냐 하면 꽁지로 와버렸어. 꽁지로. 그죠? 근데 아까는 어디에 와 있었어요? 자, 서술 앞에 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까는 여기에.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군 이래 사신 신 이충 사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 저 써있자라는 놈은 뒤에 명사를 달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네. 그죠?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 어디도 갈 수 있어요? 맨 앞으로. 이걸 달고 맨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래 군사신, 이충신사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 써있자가 뒤에 명사를 달면 이놈은 어디든지 놓일 수 있다. 됐나요? 예. 자, 그것만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써있자가 나오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훨씬 쉬워져요. 써있자가 들어가는 놈은 어디든지 옮겨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 써있자 뒤에 있는 놈들을 따로 이쪽 저쪽 옮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써있자 우리 실제 나중에 문장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구문을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오묘짓
주택의 수지 이상이면 50자 가이 의금이라. 자, 이것도 이제 뭐의 경우냐면 이게 을률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앞에 자, 여기 아까 72쪽에 115번에 제2 자, 여기는 동생이 그 하나를 형에게 주다 해가지고 이 주다라고 하는 서술로 앞에 놔놨네, 을자를, 그렇죠? 자, 동생이 주다 형한테 무엇을 그 하나를 지금 여 앞에 놓였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는 어디 놓였어요? 맨 끝으로 와버렸어요. 맨 끝으로. 자, 요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자, 이것도 써이자가 을눌러 뜻이 바뀌었을 뿐이지 써이자가 붙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그렇지 않고 써이자가 항시 예를 들어서 문장 앞쪽에만 놓인다고 생각하면 글을 쓰는 방법이 너무 단조로워져요. 그렇잖아요. 써이자가 놓일 때는 맨날 맨 앞에 나만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글은 너무너무 단조로워서 말 그대로 초등학교만 나와도 글을 다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조금 유연성이 있어야지만이 표현이 달라지겠죠. 자,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 보면 오묘지택. 이제 이 지자 우리 배웠어요, 지난번에. 택자가 명사니까 오묘의 택집이에요. 그죠? 일학묘자니까 다섯 일항의 집, 오묘의 집. 수지 이상. 자, 여기서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상 할 때 아까 뽕나무로서 하든지 뽕나무를 하든지 뒷자는 대명사니까 여기는 숫자가 심다라는 뜻이에요. 심다. 그러니까 숫자는 항시 심을 수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묘의 집 요구하고 사실은 이 지자하고 동격인 거예요. 다섯 묘 이랑되는 집 그곳에 무엇을 뽕나무를 심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요 말이 여기에 와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여기 와 있던 자리를 앞으로 빼버리고 그 자리에 다 짓자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짓자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제가. 다섯 이랑 되는 집에 뽕나무를 심으면. 자, 만약에 이걸 앞에 있는 식으로 푼다면 어디다가 옮겨 놓을까요? 이 상을. 숫자 앞에, 그죠? 오, 이제 잘하시네. 요 앞에다가 놓여도 되죠. 그죠? 이상수지. 이렇게도 되죠. 맨 앞에다 여기다가 갖다 놔도 되죠. 자,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써이자가 들어가는 글을 볼 때 아, 요 놈은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는데 여기 와 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직도 난 사실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 예. 예. 저기 아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쓰고 써있는 뒤로 했잖아요. 강조하는. 그렇죠. 그것도 적용이 되는. 아, 요거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요거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써있자를 그렇게 놓고 앞에 놓아버리는 거. 원래는 뒤에 놓아야, 뒤에 와야 되는데, 요게 뒤에 와야 되는데, 요걸 앞으로 이렇게 빼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까 이야기. 그렇죠. 예. 또 아까, 예. 아까 손 드셨.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해요. 자, 50 먹은 사람이, 자, 가인은
다음에 우리가 배울 텐데 이건 커이에가 지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 뒤에 반드시 뭐가 오느냐 하면 서술어가 와요. 서술어 다로 끝나는 말이 와요. 그럴 때 자 여기 의자를 옷이라고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거 읽을 때 벌써. 그렇죠. 이때는 명사로 옷이지만은 입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버려야 돼. 왜? 가이 때문에. 그러면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비단을. 비단을 입을 수 있다 하고 마침표. 마침표니까 이거. 자, 50 된 사람은 비단을 입을 수 있다. 자, 그럼 다 됐어요? 오묘 되는 집 그곳에 뽕나무를 심으면 50 먹은 사람이 비단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묘 되는 그 집에다가 뽕나무를 거기다가 심어 놓으면 뽕나무 잎을 가지고 누에를 키우겠죠. 그럼 누에를 키우면 누에가 실을 뽑죠. 그 뽑은 실을 가지고 비단 옷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는 지금 조금 어려운 이유가 여기 오묘지택 수지 할 때 지금 지자까지 연결이 돼서 더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자 여기서는 이건 보지 말고 일단은 요것만 딱 하나 보고 일단은 써있자가 지금 이 구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조금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써있자가 붙으면 위치를 어디든지 옮겨갈 수 있다. 그게 을늘이든 아니면 뭐뭐로서든. 자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맞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